아, 그다음에 그 우리 57페이지 그죠? 이 사회적 타당성. 사회적 무선성 타당성인데, 여러분 이 사회적 타당성은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103조. 몇 조? 103조와 104조. 이건 무효거든. 103조와 104조 무효인데. 예? 그러면 유효하려면은, 여러분, 아까 유효하려면은 무선적 불능이 아니고, 원시적 불능 아니고, 그 다음 뭐, 강행 규정 중에서 효력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 몇 조? 103, 104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다시 몇 조? 103, 104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뭐, 유효하게 될수 있다. 이런 말이다.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103조는 여러분 그죠? 그 103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거기 100 민법 공부하면 103조 같은 거는 좀 외워놔야 상식. 그지? 뭐 선량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다시 뭐 선량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의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 자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면 일반적인 무효는, 일반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되기 때문에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거 있으면 받고, 이걸 부당이득이라는 말을 쓴다. 부당이득인가? 부당이득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지? 근데, 103조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고, 몇 조? 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가 되어서, 안 줬으면 줄 필요, 무효니까 안 줬으면 줄 필요 없지만, 줬다, 원칙. 뭐할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이 반환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것은, 103조 행위한 사람에게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하는 게큰 특징이다고.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는 누구한테 잘못이 있을 때 그러냐면 103조 법률행위 몇 쪽? 양쪽 다 잘못이 있을 때. 그러나 한쪽만 잘못이 있을 때는 준 거, 예외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지. 그치? 그러면 자. 대표적으로 뭘 가지고 내냐면은, 여러분, 범죄행위. 범죄 무조건 103조. 불륜. 103조다.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게 가장 전형적이냐면, 불륜이. 불륜은 누가 잘못이 있노? 양쪽. 됐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또 배우자의 동의 얻어서 불륜. 그 배우자는 좀 사이코겠죠. 배우자 동의를 얻어 불륜. 첩. 됐습니까? 배우자 동의 얻은 첩, 응? 행위, 불륜 행위 해도 그건 유효무효. 와,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 배우자 외에 그런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런 거지. 그래서 처의 동의하에 첩 계약 그것도 유효무효? 무효. 자, 그럼 좋다. 어쨌든 불륜 관계 대가로. 요거 잘 낸다. 요거는 대가로 부동산 증여. 자, 불륜 대가로 부동산 증여 됐습니까? 예. 하고 등기했다. 몇조 무효? 자, 갑과 을이 불륜 대가로 등기해줬다. 일단은 103조로서 뭐 무효지만. 무효면 찾아와야 되거든. 누가 소유자? 갑이지. 근데 몇조 때문에? 그럼 무효하면 누가 소유자? 등기했다 무효다. 누가 소유자? 갑. 등기했다 무효다. 누가 소유자? 갑. 됐습니까? 근데 몇조 때문에? 746조 때문에 못 돌려받는다고. 왜? 양쪽 다 잘못이 있다.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못 돌려받는다. 그래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하는 거죠.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감남이고 얼려다 하면은 요 누가 얼려 첩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그럼 첩으로부터 이전받은 제3자. 그럼 여러분 앞 사람이 소유자면은 뒤 사람은 무조건 뭐하다 유효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래서 그럼 제3자가 만약에 첩이 소유권 취득하면 첩이 이후 사람이 뭘지라 또 아기일지 요거 잘 나온다. 아기일지라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는 것 그거 여러분이 그지 기억해 주면 되겠고. 자, 그 뭐 이런 거고 요거 요게 대표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103조에서 시험 문제 딱 잘 내는 게 뭘 가지고 잘 내냐면은 그거 이중 매매를 가지고 낸다. 무슨 매매? 이중 매매를 가지고 내는데 이중 매매를 가지고 내는데 그지. 자, 여러분, 요, 자, 갑의 집을 누구하고? 아까, 을과 매매 계약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자, 요 매도인, 요거 뭐? 매수인. 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주고, 아직까지 잔금 받기 전에 병이, 갑이 누구에게? 병에게 3배로 받고 매매 계약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고 등기 받았다. 그대로 누가 소유자? 병.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 불능을 가지고 을은 계약을 무슨 죄? 해제하면서 원상회복하면서 손해배상 그지?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그지?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다시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지? 그럼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 불능 그지? 그거 하고 그게 이중매매. 무슨 매매? 이중 매매고. 자, 이제 103조 들어간다. 103조. 103조 이중 매매. 무슨 매매? 103조 이중 매매인데. 자. 여러분, 갑의 집을 누구? 을과 매매 계약 체결했다. 자, 계약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자, 매수인이 여러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줬다고. 자, 잔금까지 줬을 때 매도인은 의무가 있다. 뭐가 있다? 의무. 자, 을에게 등계해줘야 할 의무와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갑이 잔금까지 받고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걸 요 배맹이다 이렇게 합니다. 무슨 행위? 배맹이. 누가 배맹이? 갑을 뭐라노? 매도인의 배맹이. 그럼 매도인의 배행행위와 함께 요 제2 매수인이 그냥 알고 있다 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요로 간다. 되겠습니까? 예. 요로 가고 요로 간다고 매도인이 알고 제2 매수인이 알고 있어도 악이다. 어디로 간다? 요로 간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뭐 제2 매수인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적극 권유. 적극 요청. 적극이라는 말부터 있으면 그 다음에 제2매수인이 매도인을 뭐하여? 기망하여. 그 다음 뭐 교사하여. 이런 단어가 있으면 몇조 무효? 103조 무효가 된다. 자, 103조 무효 몇 가지 요건? 두 가지지. 그런 걸 기억해야 된다. 매도인의 무슨 행위와 배맹이와 제2매수인의 무슨적 행위? 적극적 행위로 계약을 체결되면은 유효 무효? 무효. 무효고. 그럼 등기했다. 그럼 등기도 뭐? 무효지. 무효면 누가 소유자? 자, 여기선 당사자 누가 소유자? 갑이지. 근데 갑은 몇 조에 걸렸다? 746조.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 그럼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만약에 자기들끼리에서 누가 못 찾아온다? 아니, 조심해야 돼. 그냥 단순하게 하면 안 되고. 자, 103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배맹위와 적극가담 무효. 계약이 무효면 등기도 뭐? 무효. 그럼 등기가 무효라는 말은 뭐 한 적이 없다? 등기한 적이 없다. 누가 소유자? 갑이지. 갑은 몇 조에 걸리노? 746조.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예. 국가가 조력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을이 없다면 누가 소유권 취득하노? 병. 취득해야 되잖아. 그지? 조심한다, 요거. 자, 근데, 첩이, 요게, 첩이 오리지널이란 말이지, 첩이. 불륜이. 못 찾아오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 취득해야지? 병. 해야 되잖아요, 그지?
맞습니까? 예. 근데 여기서는 요 변, 을이 있다고. 을은 뭐까지 지불했다, 빨리? 잔금까지 지불했을 때는 소유권은 취득 못했지만, 뭐를 취득했냐면 처분권을 취득했다고. 무슨 권? 처분권. 그래서 처분권에 의해서 을은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아까 갑은 행사 못한다 했잖아요. 몇 조 때문에? 어. 그래서 요거는 처분권을 취득한, 뭐까지 지불했기 때문에 잔금, 소유권 취득 못했지만 처분권을 가지고 을을,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누구에게? 병에게.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에게 갔다 하더라도 을은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정과 병에게 말소해서 찾아왔다. 그러면 요 정이 뭘지라도, 선일지라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누가 찾아온다? 을이. 그래서 요거 아예 예어버린다. 일반적으로 103조 무효가 아까 쪽 그 불륜, 갑과 을이 불륜 대가로 부동산 정했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첩이 소유권 취득하잖아, 그지? 무효지만 못 찾아오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그지? 근데 여기는 103조는 누가? 누가? 을이. 원래는 만약에 을이 없다면 누가 소유권 취득해야 되노? 병. 근데 여기서는 을이 무슨 걸 취득했기 때문에? 어, 을은 갑을 모하여 대위하여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온다. 그래서 요 이중매매 요거. 그럼 단순한 이중매매는 누가 소유권 취득하고? 병. 103조 이중매매는 누가 찾아온다? 을이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온다. 무조건 예어버린다. 예. 잘 나온다, 시험.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좋다. 자, 고개 들고, 이중매매가 103조가 되려면 어떻게 되노? 두 가지. 매도인은 무슨 행위와 배맹이와 제2매수인이 무슨 것가담 적것가담. 그럼 매도인은 무슨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배맹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배맹이 제2매수인이 뭐 적극적 행위가 아니고 단순히 뭐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대로 뭐다? 유효해서 이중매매로 간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그 오른쪽 있잖아요, 그지? 프린트 오른쪽 그 이중매매. 무슨 매매? 이중매매, 그지? 단순한 이중매매 하고 103조 이중매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103조 이중매매는 누가 찾아온다, 빨리? 을이. 무슨 가지? 끝까지. 그 다음 병에서 만약에 정에게 넘어가도 누가 찾아온다? 을이. 그럼 을이 찾아오는데 을은 항상 행사할 때 갑을 뭐하여? 대위. 을은 직접 되는 게 없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부동산 같으면 찾아오잖아, 그지? 그럼 물건 같으면 만약에 병이 써버리고 물건이 없다고. 그럼 을은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는 을은 갑과 병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무슨 배상? 은 직접. 손해배상은 뭐?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항상 갑을 모여 대위하여. 손해배상은 무슨 접? 직접. 꼭 기억한다. 그것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일곱 번째 가서, 이 페이지 일곱 번째. 자, 103조가 아닌 중요한 지문들. 원래 그게 이게 칼라로 하면 다 보이는데, 그지? 자, 103조가 아닌 중요한 지문들. 그런 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1번은 핵심 단어가 뭐고? 다운 계약서, 그치? 무슨 계약서? 다운 계약서, 중간 생략 등기, 이런 것들은 103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2번 잘 낸다, 2번. 여러분,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임차하는 행위인데, 핵심 단어. 임치하는 행위, 그치? 그게 항상. 여러분, 자, 돈을 어디에서 훔쳐가지고, 서울에서 도둑놈이 훔쳐가지고, 어디에 와가지고, 세종에 와서 제1은행에 예금한다고. 어디에? 세종 제1은행에 와서 뭐한다? 예금하는 행위 자체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럼 여기서는 자, 1번 핵심 단어 가지고 이제 찾는다. 1번은 뭐? 세금, 중간 생략 등기, 다운 계약서 이런 거. 이런 건 103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슨 하는 행위? 임치하는 행위. 그대로 뭐하다? 유효. 3번은 강제 집행 면탈 하면 이건 요거는 108조 통정으로서 무효지 103조가 아니다. 무슨 집행을 면탈하는 행위? 강제 집행을 면탈, 그것도 있고 허위 이런 단어도 들어있다. 무슨이? 허위. 그 다음 강박.
여러분 그냥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강박에 의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면 일단은 뭐다? 유효다. 강박 나오면은 몇 조도 아니고 103조도 아니고 그대로 뭐다? 유효고. 근데 강박이 강박한데 그냥 뭐 불법적 방법 강박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 금방 뭐래노? 하면 무효. 그냥 강박 성립 과정에서 강박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고. 단지 강박을 가지고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을 뿐이언정 취소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은 뭐다? 유효. 근데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하면 뭐? 무효. 그 다음에 여러분 전통 사찰 주지직을 거액을 주고 샀는데 이거는 103조인데 됐습니까? 5번 구조하고 비슷한 게 어느 거냐면 아까 2번 구조라고. 아까 불법적으로 조성한 비자금 하면 몇 조지만 103조지만 그걸 은행에 예금하는 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5번도 전통 사찰 주지직을 거액을 주고 샀는데 하면 이건 103조다. 됐습니까? 근데 주지 임명 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거 조심한다. 그다음 무허가 건물. 무허가 건물은 그지? 아까 좀 무허가 건물 신축 그대로 뭐하고 유효. 임대하는 거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여러분 무허가 주택을 임대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한다는다. 한다. 한다.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한다. 무허가 건물의 주택 임대차 적용한다는다. 한다. 그다음 전부 다 팔랜데 그지? 그다음에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가 임의로 뭐할수 없다.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그대로 뭐다? 유효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 여러분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저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1페이지 보면 61페이지, 그, 보기 전에 60페이지 보고, 60페이지, 4번, 동계 불법. 뭐의 불법? 동계 불법, 60페이지. 여러분, 동기 나오면은 무조건 자기 혼자 마음속으로 마음 먹는 거다. 동기가 아무리 나빠도 효력은 그대로 뭐? 유효. 됐습니까? 근데 동기가 표시되고 알려져야 뭐 취소가 되든 무효가 되든 그렇다. 차고에서는 뭐 취소가 되고 불법이면은 표시되면은 몇조 무효? 103조 무효. 그래서 그냥 동계 자 그냥 그러면 선생님 동계 불법 나오면 어떻게? 그냥 동계 불법에 갖고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 동계 불법 아무런 말이 없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하면 몇조 무효가 된다? 103조 무효가 된다는 거. 그맨 밑에 그 저희 그 60페이지 맨 밑에 셋째 줄. 되겠습니까? 예. 자,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려진 법률 행위 동기가 반사회적인 행위를 포함한다고 하여 동기가 표시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알려진 경우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는 거. 맞습니까? 예, 그거 잘 나오는 판례고. 자, 오른쪽 대표 예제 갑니다. 무효가 아닌 거. 그럼 여기는, 여러분, 요게, 아까 그 41번에서 아까 우리 앞 시간에 했던 게안 나오면 요거 가지고 내는데, 다른 그 기출 문제에서 보면, 여러분, 무효, 그냥 무효가 아닌 거 찾는 건지, 103조 무효가 아닌 거, 이거 조심해야 된다. 다시, 뭐, 무효가 아닌 것인지 103조 무효가 아닌 것인지. 근데 특히 조심해야 될게 103조 무효가 아닌 것 하면 뭐 무효 108조에 있는 것 찾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맞잖아요. 103조 빼고만 찾으면 되지. 근데 무효가 아닌 것 하면 뭐한 거? 모든 걸그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 이거는 그냥 뭐가 아닌 거? 무효가 아닌 거. 하면은 주로 뭐 없고, 단속 규정이나 임의 규정 찾는 거겠지, 뭐. 그지? 1번은 무효인데, 이거는 몇 조는 아니다.
103조가 아니고 이건 몇 조고? 108조지. 이번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지.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지. 주로 여러분 공법적 뭐 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어쩌고저쩌고 하면 무조건 무슨 규정? 단속 규정.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렇지. 그래서 이번이 단속 규정이라는 거 알면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렇지. 그다음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 이거는 학교 법인은 비영리 법인인데 비영리 법인은 주무 관청의 뭐 없이 허락 없이 처분하면은 이건 뭐 무효. 4번은 103조. 4번은 몇 조? 103조. 도박 채무 변제에 나오면 몇 조? 103조. 4번, 5번은 103조 무효다. 조심해야 된다. 5번은 공무원 돈. 공무원하고 돈하고 결부되면 무조건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그럼 여기서 만약에 또 103조 무효가 아닌 것, 어쨌든 그죠. 무효가 아닌 것은 몇 번이다? 2번. 2번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그지?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 이거. 무효가 아닌 것인지, 103조 무효가 아닌 것인지, 103조인 것, 103조 무효인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나온다. 문제 잘 봐야 된다. 지금 무슨 말 한 적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무효가 아닌 것 하면 뭐 찾는 거? 유효.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나 임의 규정 찾는 거지. 근데 여기 단속 규정 몇 번? 2번. 핵심 단어. 아니, 전매가 아니고 주택법. 그치. 주택법이 핵심이다. 주로 공법적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이고 민법에서 공법적인 뭐 이름이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단속 규정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치. 그렇게 찾는 거다. 그치? 그럼 이중매매 금방 이야기가 되어졌고,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63페이지 한 개 더 보자. 그치? 63페이지 대표이지 찾았습니까? 예.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병이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하여. 자, 적극 가담 동그라미. 그럼 이건 빨리 몇 조네? 103조. 어? 갑과 X 부동산을 채우고 등기 마쳤다. 그럼 병이 나왔다. 끝났네. 그러면 이건 그럼 자, 여기서는 누가 찾아온다? 을이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끝까지 못 찾아오는 경우는 갑과 병에게 불법행위를 가지고 손해배상은 무슨 접? 직접. 끝. 자, 그러면 을은 병에게 직접 있다 없다? 없다. 오. 을은 병에게 손해배상은 무슨 접? 직접. 맞다. 맞습니까? 예. 1번도 맞고 2번도 뭐? 맞다. 3번.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맞다. 그지? 병명의 등기는 갑이 추인. 자, 103,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다. 절대적 무효다. 그럼 1, 2, 3, 4 다 맞죠? 그지? 그럼 틀린 건 몇 번? 5번. 만약 선의의 정이 X 부동산을 병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 받은 경우, 일지라도 정은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고, 어른 갑을 뭐하여? 대회하여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온다. 이렇게 간다고. 되겠습니까? 자, 다시. 103조 굉장히 잘 나오거든. 103조는 그냥 간단하게 아예 통으로 여어버린다고. 막 읽어갖고 지문을 가지고 문제 풀 때, 이제 앞으로 한 더 하고 또 문제 풀이 하고 할 때, 이제 문제 풀 때 배운 걸 가지고 풀어야지 읽어서 이해해서 풀겠다. 시험 절대로 합격 못 한다. 50점 받는다, 그러면. 뭐 읽어서 뭐 해서 이해해서 개뿔이다. 절대로 안 되고 배운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저한테 배우니까 그지? 그럼 만약 이 103조 무효다. 뭐 어른 무슨 가지 찾아오는데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근데 만약 못 찾아오는 게 손해배상은 항상 뭐 직접. 그렇지.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103조의 가장 전형은 어떤 게 전형이고? 첩. 첩이 오리지널이다. 무효지만 넘어갔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그러면 첩으로부터 이전받은 제3자는 뭘지라도
악일지라도 그대로 마다 유효. 그런 기본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무슨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면 확 올라간다고. 어? 아까 의무부담 행위가 아닌 것 하면 무슨 행위 찾는 거? 처분행위 하면 준물권. 그치? 처분행위가 아닌 것 하면 뭐? 계약. 그치? 그런 게, 그런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뭐 그거는 기억하고 있어야지. 그건 예, 뭐, 이해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치? 그 다음에 무효가 아닌 것 하면 무슨 규정, 주로 무슨 규정 찾는 거다? 단속 규정 찾는 거다. 그치? 그 문제가 그렇다고. 자, 그 다음에 무슨 공정? 불공정 간다. 104조 불공정인데, 그지? 여러분, 거기에 프린트로 와서 안 보면 이 페이지 오른쪽, 그지? 그럼 불공정 법률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폭리행위라고 그러거든. 무슨 행위? 폭리행위, 그지? 그러면 이제 요건이 중요하다, 요건이. 요건이 중요한데. 여러분, 그죠? 첫째, 경솔, 공박, 무경험으로 인하여 두 번째, 현저히 공정을 이런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지? 무효. 그럼 이렇게 104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 경솔, 공방, 무경험, 이걸 주관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적인 요건? 주관적인 요건은 셋 중에 몇 개? 하나만 있으면 되고, 경솔, 경, 가벼울 경, 가볍게, 신중하지 못하게, 궁박, 궁지. 글자 가지고, 그게 이해다. 가벼운 거, 경솔, 요거는 뭐, 궁지, 무경험. 시험은 그러면 요거 가지고 잘 낸다. 특정 영역은 무경험이 아니라, 됐습니까? 보통, 일반, 사회, 생활의 무경험. 다시 뭐, 보통, 일반, 사회, 생활의 무경험. 이거. 자, 그럼 요 셋 중에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공절을 잃었다. 어느 정도 공절을 잃었냐. 판사가 하는데, 그럼 판사의 생각은 주로 이때까지 나온 거 몇 배? 네 배 이상 하면은 뭐다? 무효.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네 배라는 것은 팔 때는 몇 분의 1? 4분의 1. 살 때는 뭐? 네 배. 그지? 그럼 자, 우리 파는 걸로 한번 해보자. 갑의 집을 몇 분의 1 주고, 4분의 1 주고 등기해줬다. 응? 그럼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하노? 갑이. 갑은 찾아올 수 있잖아, 그지? 하기 위해서는 몇 분의 1? 4분의 1 받고, 경솔, 궁박, 무경험. 셋 중에 몇 개? 한 개. 몇 배? 네 배. 4분의 1. 그 다음에, 자, 민법에서는 요 두 가지 요건만 요구하고 있지만, 판사들은 하나 더 요구한다. 판례는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요 상대방이, 아, 요 표자가 무슨 빵 한 걸, 딜빵한 걸 이용해서 이득을 취득하려는 의사, 그게 악이다고. 그럼 상대방 이런 악의가 있다는 걸 누가? 갑이 일일이 입증. 추정되는 거 없다. 무슨 일이 입증? 일일이 입증. 그러면 하면은 갑은 찾아올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래서 요건은 몇 개? 세 개. 주관적 셋 중에 몇 개? 한 개, 몇 배? 네 개. 현재의 불균형. 그 다음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악의 하는 거. 하면은, 자, 그럼 중요한 거는, 그럼 요거 찾아오는데, 됐습니까? 끝까지 찾아온다, 요것도. 절대 무효니까. 그럼 만약에 병한테 가가 있다. 병이 뭘지라도, 선일지라도, 누가 찾아온다? 갑이 찾아온다. 되겠습니까? 예, 찾아오고. 그럼 만약에, 여러분, 앞으로 제3자가 만약에, 뭐 절대적 취소나 절대적 무효가 되어서 찾아오는 사람이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오면 제3자는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이럴 때는 뭐냐면 담보 책임 이제. 우리 저번에 담보 책임에 돈 다 주고 했는데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경우 전부 타인의 권리 무슨 죄 해제 선이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이면은 무슨 죄만 해제만 꼭 기억한다 악일지라도 해제할 수 있다 하면 뭐 오 꼭 기억한다 다시 제3자가 소유권 취득 못하면 갑이 끝까지 찾아가면 제3자는 을에게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전부 타인의 권리 선이면은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이면은 무슨 죄만 해제만 꼭 기억한다 그것까지 돼야 이제 완벽 이제는 그것까지 해야 된다 왜냐면 계약법 했으니까 맞습니까 예. 자 하고 그럼 이런 경우는 자 찾아오는데 누구만 찾아오냐면 갑만이 찾아오고 갑은 받은 돈 줄 필요 없다 왜냐면 자 요거 자 104조는 103조의 예시 이 말은 뭐냐면은 이 103조가 있고 이 안에 104조가 있는데 104조가 되면 당연히 몇 조가 되고 103조 103조가 되면 몇 조로 간다? 746조인데 누구만 나쁜 놈으로 보냐면은 여러분 양쪽 다 나쁜 놈일 때는 못 돌려봤지만 이건 찾아오는데 누구만 나쁜 놈으로 보냐면은 얼만 나쁜 놈으로 본다고 그래서 아까 상대방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악이 그래서 누구는 찾아오지만 갑은 찾아오지만 자기가 받은 돈은 줄 필요 없고 을도 달라고 할 수 없다 꼭 기억해야 된다 중요하다 그지? 그 다음에 그럼 이런 104조 아까 저 요건 기본 요건 몇 개 빨리 몇 개? 세 개 기억하고 그 다음에 104조는 103조의 뭐다? 예시 하는 거 그래서 누구만 찾아올 수 있고 갑만 찾아올 수 있고 을은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거 꼭 기억 그래서 여러분 당사자는 무효를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나오면 OX X 요거는 오직 누구만 갑 갑을 뭐라고 하냐면 급여자라고 말씀다 급여자만 무효를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수익자는 무효를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꼭 기억한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뭐냐면은 그 폭냉이 그 프린터 그 별 세 개의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2페이지 맨 밑에 오른쪽 무슨 행위는 폭행행위는 폭행행위 104조를 가리키지 그니? 어디에만 적용하고 재산법에만 적용하고 무상에는 불공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적용 안 되는 거 그거. 뭐 무상 편무 경매 정여 다시 뭐 무상 편무 경매는 104조 불공정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외상 대금 채권 포기 채무 면제 행위는 단독 행위는 104조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것 꼭요 그 다음에 만약에 대리인에 의해서 이 104조가 이루어졌을 때 누구에서 이루어졌을 때 대리인 우리 프린터는 없는데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무슨 대 경무대 경솔과 무경험은 누굴 기준하고 대리인 궁박은 누굴 기준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면서 자 문제 한번 해보자 그죠 책 가지고 자 67페이지로 갑니다 몇 페이지 67 자 불공정 법률행위 틀린 것 궁박은 뭐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가리지 않습니다. 오. 무경험은 거래 일반 맞죠? 예. 대리인에서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 누굴 기준한다? 본인. 경무대 본궁 영혼 온다 그지? 그다음 여러분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뭐 경솔, 궁박, 무경험은 현재의 불균형 네 개 언제를 기준하냐? 무조건 행위 시. 계약 체결 시, 법률 행위 시.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재의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무슨 시? 당시. 핵심 단어 법률행위 뭐? 당시. 그럼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재의 불균형은 주어. 여러분 불균형 아까 요 불균형 요거는 주관적 객관적. 객관적이지. 요게 경솔 공방 무경험 악이 이게 뭐? 주관적. 요 현재의 불균형 주어. 현재의 불균형은 다시 뭐
현재의 불균형은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객관적. 그렇지.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5번. 쭉 하는 게 아니고 국어 국어 주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다. 주어가 무슨 주의 불균형은 현재의 불균형은 하면 뭐 주관적 객관적 객관적 경솔공방 무경험은 하면 무슨 적 주관적 상대방의 악이 이것도 무슨 적 주관적 이렇게 한다고 그걸 추정되는 거 한 개도 없고 누가 입증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입증 그치 자 그거 기억하고 그런 거 그치 꼭 기억해야 됩니다. 104조는 누구만 찾아올 수 있다? 급여자만, 간만. 근데 수익자는 자기가 준 돈 돌려달라 할 수 없다. 그 특이한 무효다, 그지?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그 3페이지로 가서, 그지? 그 다음 법률의 행위 해석. 무슨 행위 해석? 법률 행위. 요거는 이제 저번에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자세하게 한다. 무슨 행위에서? 법률 행위에서 보는데. 무슨 행위에서? 법률 행위. 법률행위 해석인데 그지? 이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행위 하면 잘 모르겠다. 뭐 집어넣으면 되노? 계약, 계약의 해석 이런 말이지, 그지? 뭐 해석? 계약의. 계약은 어떨 때 해석하노? 분쟁이 생겼을 때, 뭐 분쟁이 있을 때, 어? 해석하잖아, 그지? 전제가 무슨 쟁이 있을 때? 분쟁. 누가 해석하노? 법관, 주체. 주체는 누구? 법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배우는 거 전부 다 누가 중심이야.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항상 이야기 있잖아요. 항상 그, 저는 교회도 안 다니고 절에도 안 다니지만, 신천지도 아닙니다. 아닌데, 항상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마음속에 항상 뭐가, 하나님, 주님, 뭐 예수님 이러잖아요. 마음 가운데에. 어? 그런 것처럼 우리 법은 공부하잖아요. 항상 주체가 누구냐 하면 법관. 근데 아저씨나 아줌마는 앉아갖고 자기가 경험한 거 가지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자기가 경험한 거 갖고 막 적용하잖아요. 시험 100% 떨어진다.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누구의 규칙? 법관의 규칙이. 선생님 그런 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해본 적이 없어도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꼭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이지. 그래서 공부한다고. 막 앉아서 막 자기 혼자 상상하고 있거든. 그러면 안 된다. 여기도 주체는 누구? 법관인데 그럼 여기서는 뭐를 가지고 내냐 하면은 요거 법률행위 해석 방법 무선적 해석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과 보충적 해석 이렇게 몇 개 있다? 세 개 있다. 근데 그럼 자연적 해석은 법관이 항상 법관이 이렇게 해야 된다. 주체 그지? 법관이 누구? 여러분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하잖아요. 어? 갑을 뭐라 하냐면 누구? 표자 입장에서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입장에서 보충적 해석은 제3자 시각에서 해석하는 걸 보충적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 자연적 해석은 누구 입장에서 해석한다? 표자 입장에서 해석하는데 자 요거는 내심적 효과의사 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고 오 표시 무효의 원칙 무효의 원칙, 오 표시 무효라는 게 나온다.
자, 요거는 뭐 하냐면은, 자, 하는데, 요건 뭘 가지고 냈냐면은, 요건 갑이 을에게, 을과, 자, 갑의 집을 매매 계약합니다. 근데 하는데, 갑과 을이 매매 계약했습니다. 얼마에? 1억에 매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얼마에? 1억. 자, 앞으로 시험에서 하였다, 합의하였다, 한번 계약 성립했다, 안 했다? 했다. 다시 하였다, 합의하였다, 한번 계약 성립했다, 안 했다? 했다. 자, 근데 이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여러분, 이론상은 하였다, 합의하였다 하면 계약서 성립합니다. 뭐가 없어도? 계약서 없어도. 왜? 낙성계약. 무슨 K? OK 하면 계약, 낙성계약. 요물계약 빼고는 약정함으로 성립한단 말이지. 이론상. 근데 만약에 계약서 쓰는 이유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나는 무슨 K 한 적이 없어? OK 한 적이 없어? 할 때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입증.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자, 매도인이 뭐? 낮술을 한 잔 먹었다고. 무슨 술을? 낮술.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빼먹고 천만 원을 해서 줬다고. 근데 나중에 이행할 때, 자, 매수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얼마만 주려고 하고? 천만 원. 아, 이게 매도인은 내가 그때 너하고 합의 이렇게 했잖아. 내가 낮술을 한 잔 먹어가지고 동그라미 하나 빼먹어서 그런 거지. 너하고 나하고 1억에 합의했잖아. 합의한 대로 1억 줘. 천만 원, 1억, 천만 원, 1억, 천. 해가지고 언제 어디에 법원에다가 소송이 제기했다고. 법관이 뭐 하는 과정에서? 심리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에는 얼마 돼 있지만 얼마에 합의했다는 게 드러나면은, 합의했다는 게 드러나면은 얼마로 인정? 그걸 자연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연적 해석은 표시와 요 맘먹은 거, 이게 진짜 이거 내심적 효과 의사와 뭐 표시행위가 뭐 하지 않을 때, 일치하지 않을 때 이런 내심적 효과 의사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내심적 효과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하면 이건 무슨 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그러면 여기는 1억에 표시된 것은, 얼마에 표시된 것은? 1억에 표시된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걸 뭐 O 표시는 뭐 무해. 효력 무효. 잘못 표시한 거는 뭐 무효. 그래서 표시한 것은 아무런 효력 발생하지 않고, 진위를 우선시하는 건 무슨 적에서? 진위를 다른 말로 무슨 적? 내심적 효과 의사를 강조하면은 잘 나온다. 작년에도 안 나오고 그 작년에도 안 나왔는데 그 작년인데 나올 때가 됐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내심적 효과 의사를 강조하면은 무슨 적에서?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을 하면은 뭐된 거는, 표시된 것은, 잘못 표시된 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래서 자연적 해석을 하면은 무조건 O 표시 무해라는 단어가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고고. 자, 그럼 좋다. 자, 자연적 해석 하면 나와야 될 단어가 뭐, 표자 입장, 그럼 뭐, 내심적 효과 의사, 뭐, O 표시 무해, 이런 단어가 꼭 나와야 된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O 표시 무에 나오면서 따라서 뭐와 뭐를 물고 나오냐 하면은 차고 같이 나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자, 요거 얼마에 합의했지만 얼마로 기재? 잘못해서 아까 낮술 한 잔 먹어가지고 천만 원 동그라미 줬다. 요거는 뭐를 우선시한다? 합의 얼마? 1억. 잘못 표시된 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맞습니까? 자, 계약 성립했습니까? 했습니까? 했죠. 얼마? 1억. 그래서 이건 착오하고 아무 관계 없다. 착오도 아니다 하는 거. 잘못 표시한 것은 아예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뭐도 아니다. 착오도 아니다 하는 거. 그럼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요 천만 원을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아까 요 천만 원 특징. 천만 원 특징. 무슨 자로? 진짜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어. 천만 원에 대한 의사표시는 천만 원을 기재했잖아요. 의사는 얼마로? 1억. 천만 원을 기재하는 천만 원에 대해서는 무슨 표시가? 의사표시가 무슨 금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래서 요 잘못 표시한 것, 요 천만 원에 대한 O 표시는 천만 원이다. 천만 원에 대해서는 뭐 없다? 차고 없다. 꼭 기억한다. 그래서 자연적 해석하면 누구? 표자, 내심적 효과 의사, O 표시, 무예, 나와야 되고, 뭐 없다? 차고 없다. 그거 기억한다, 이게.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자연적 해석이고 규범적 해석은 무조건 뭐 된 대로? 표시된 대로 간단.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표시행위를 강조한다. 무슨 행위? 표시행위를 강조하고 있고 뭐 된 대로? 표시된 대로. 누구 입장에서? 상대방이. 이게 규범적 해석. 그러면 여러분 법관은 해석할 때 법관은 진실 탐지 나오면 무슨 적 해석? 자연적 해석. 1차적으로 법관은 무슨 적 해석을 하고 자연적 해석이 안 되면 뭐 된 대로? 표시된 대로. 그럼 규범도 안 되면 임의규정. 무슨 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도 없을 때 최우적으로 하는 게 보충적 해석이다. 그러니까 요거 또 잘 나온다. 임의규정도 없을 때 해야 보충적 해석이고 임의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충적 해석 나오면 OX, X.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보충적 해석합니다. 자, 보충적 해석은 뭐를 가지고 하느냐 하면은, 자, 교통사고, 보상, 교통사고, 보상, 합의금 사건. 자, 교통사고, 뭐, 보상, 뭐, 합의금 사건 하는 거. 자, 교통사고, 뭐, 보상, 합의금 사건인데, 요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몇 주 진단이 났냐면, 3주 진단이 났단 말이지. 몇 주? 3주. 3주 진단이 나가지고, 자, 3주 진단이 났다는 것은 병원에 몇 주 입원 애가 있으면, 3주 입원 애가 있으면 어느 정도 치료가 된다는 거죠. 자, 3주가 됐습니다. 자, 근데 3주 치료 받았는데 여러 가지 아직까지 통증도 남아있고, 그래서, 그럼 추가 진단 받아가지고 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3주간 입원해가 있으니까 병원 공기도 싫고 병원 밥도 싫고 나는 거에 뭐 가고 싶어서 집에 가고 싶어서 퇴원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퇴원하려고 하니까 무슨 회사에서? 보험회사에서 합의하자 이렇게 한다고 예? 그래서 500만 원에 합의하자 합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 뭐 합의하면서 자 그럼 500만 원에 합의하니까 보험회사에서는 항상 뭘 달라고 합니까? 합의각서 됐습니까? 500만 원을 합의하면서 보험회사에서는 자 앞으로 민사상, 형사상 일체 이 사건을 가지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적용할라 해서 500만을 가지고 집에 가서 뭐도 한 잔 지어먹고 보약도 한 잔 지어먹고 그 다음에 또 통증은 약간 남아있으니까 집 근처에 통증의학과 다니면서 치료받으면 뭐해질 거라고 믿고 그렇지 좋아질 거라고 믿고 500만원 합의각서를 적어줬단 말이야. 근데 집에 와서 한 달쯤 지나니까 통증이 극심해지더니 한 6개월쯤 지나가지고 도저히 집 근처 통증학과 계속 다녀도 통증이 낫지 않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가보라 해서 큰 병원에서 검사받으러 가보니까 지금 괴사가 발생하고 있고 다리 대퇴부를 절단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하다 이랍니다. 그래서 뭐를 모건고 눈물을 모건고 다리 한쪽을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만 원에 다리 한쪽을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해서 어디에? 보험회사에 됐습니까? 피해자가 어디에? 보험회사에 추가적으로 보험금 청구 추가 보험금 청구했더니 보험회사 법무팀에서는 됐습니까? 뭐를? 합의각서를 갖다 들이대면서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지불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어디에다가? 법원에다가 됐습니까? 보험금 추가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더니 판사가 무슨 회사는 누구에게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뭐 해라 지급해라 라고 판결한 게 이게 보충적 해석이라고. 선생 이야기는 알아듣고 재밌는데 쟁점이 뭐야? 쟁점이 빨리 쟁점이 뭐야? 쟁점이 뭐야? 합의각서지. 그럼 선생, 그럼 판사는 이 합의각서, 아까 보험금 합의각서 때문에 돈 좀 못 준다 했잖아요. 법원은 그러면 이거 판사는 이 합의각서를, 쟁점은 합의각서라고. 그러면 판사는 합의각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보충적 해석이란 말이지. 응? 그러면 합의각서에 500만 원 받으면서 민사상, 형사상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각서인데 그럼 법관은 이 합의각서를 어떻게 해석하냐. 그게 보충적 해석이라고. 그럼 어쨌든 법관은 이 합의각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보험금을 뭐 해라?
지불해라 라고 판결한 게 이게 보충적 해석인데, 그러면 선생 법관은 보충적 해석, 법관은 이 합의각서를 어떻게 해석했냐, 그게 보충적 해석인데, 보충적 해석이라는 것은 만약에 합의각서 적을 당시에 지금처럼 대태부 상단이 뭐 될 거라는 것, 절단될 거라는 게 뭐 가능했더라면, 예측 가능했더라면, 다시 뭐 예측 가능했더라면, 다시 뭐 예측 가능했더라면, 다시 예측 가능했더라면, 다시 예측 가능했더라면, 무슨지 누구든지, 무슨지 합의각서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그렇지. 무슨지, 무슨지, 그렇지. 인간은 이성에 호소하는 거란 말이지. 무슨지 누구든지 합의각서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그럼 거꾸로 민사상 형사상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각서 썼다더라도 예기치 못한, 금방 말했노? 예기치 못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여전히 추가적으로 봉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걸 무슨 적 해석? 보충적 해석이라고 한다. 선생 설명 잘하죠, 그죠? 아, 이런 거 할 때 다른 데 가서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고. 무슨지? 합의각서 썼을 것이다 안 썼을 것이다. 안 쓸. 그럼 거꾸로 그 합의각서 썼다더라도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각서 썼다더라도 뭐 계속 얼푸라 뭐 예기치 못한 뭐 못한 예기치 못한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여전히 추가적으로 봉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걸 무슨지 해석? 보충적 해석이다. 되겠습니까? 무슨지? 누구든지.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할 때는 무슨지 누구든지라고 했지만 우리 법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였으리라, 하였으리라 뭐 의욕되는 경우 이런 말씀, 하였으리라 뭐 의욕되는 경우 이런 게 들어있다고. 그러면 하였으리라 뭐 의욕되는 경우 이게 들어있는 게 뭐 거기에 있는 것은 무슨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효행위 전환,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슨 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의 전환은 무슨적 해석과 관련이 있다? 보충적 해석과. 그럼 여러분 일부 무효는 원칙 전부 무효. 예외 요 무효 부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정 유효만 있었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으리라 뭐 의욕되는 경우는 유효 부분만 유효로 할 수 있다. 그럼 아까 저 임의 규정도 없을 때 최우적으로 하는 게 무슨적 해석? 보충적. 그럼 보충적 해석을 하더라도 대상을 확대하거나 뭐 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하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무슨 아까 무슨 우리가 할 때는 일반적으로 설명할 때는 무슨지 누구든지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가상적 의사 이런 말씁니다. 무슨적 의사? 가상적 의사. 가상적 의사는 하였으리라 뭐 의욕되는 경우. 예? 그럼 이런 가상적 의사가 들어있는 것은 무슨 무효의 법리?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효행위 뭐 전환할까?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요거는 무슨 것? 강극이라는, 양당사자의 강극이 있을 때 누구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면서, 자, 문제 한번 해봅시다. 그죠? 거기 어디 있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70페이지 몇 페이지? 70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자, 갑은 을에게 제곱미터당 98만 원 매도하려고 하는데 잘못하여 청약세 제곱미터당, 아, 자, 그 다음에 요거 법관이 해석할 때 1차적으로 자연적 해석, 2차적으로 뭐 규범, 안 되면 뭐 임의규정 없을 때 최우적으로 할 때 보충적 해석인데, 그냥 막연하게 법률행위 해석하면은 어느 거냐면 규범적 해석.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법률행위 해석하면 무슨 적 해석이 원칙이다? 규범. 규범적 해석은 표시행위의 무슨, 표시행위 나오면은 무조건 무슨 적? 규범. 표시행위, 표시행위의 무슨 적 의미? 객관적 의미를 확정.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이 그냥 법률행위 해석하면은 뭐 나타나 있는 다시 뭐 나타나 있는 무슨적 의미 객관적 의미 확정 그거 기억하면서 자 갑니다. 70페이지 찾습니까? 갑은 을에게 제곱미터는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원에 기재하였고 누가? 갑이. 그래서 그럼 을은 얼마로 알고 89만원 알고 뭐하였다? 승낙하였다. 됐습니까? 자 만약에 그럼 을은 기재된 대로 89만원으로 승낙하면 이건 뭐? 규범. 됐습니까? 요 규범이고 근데 요 사법시험 문제 나온 건데 또 98만원에 청약한다 했는데 89만원 잘못 기재했다. 근데 을이 미리 뭐 카다로그를 받아보아가지고 얼마로 98만원으로 알고 있다. 얼마로 기재됐지만 하지만 상대방이 98만원으로 알고 있다 하면 뭐 자연적 해석. 그래서 자연적 해석이냐 규범적 해석이냐 하는 것은 누구에서 결정하냐면 결국 무슨 방이 상대방이 표시된 대로 무슨 적 해석 규범 상대방이 표시와 달리 표자의 진심을 알고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98만원으로 받아들인다 무슨 적 해석 자연적 해석 오케이 그렇게 한다. 근데 어쨌든 89만원에 을이 승낙하였다. 그 엑스토지 시가가 제곱미터당 158만원에 폭등하자 갑이 병에게 엑스토지를 158만원 매도하고 이전에 그럼 요거는 지금 법률행위 해석하고 이중매매하고 복합 문제다. 요렇게 나온다. 요거 기출 문제인데 요 기출 문제라고 그게 항상 요렇게 나온다. 그냥 한 개 단순하게 뭐 딱 묻는 게 아니고 그럼 어쨌든 여기서는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병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무슨 매매? 이중매매. 을은 갑과 병의 매매계약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예. 갑과 을은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표시된 대로 뭐된 대로? 표시된 대로 얼마? 89만원. 그치. 을은 어쨌든 누가 확정적으로 소유권 취득합니까? 병. 그래서 을은 병, 명의의 이런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예. 그 다음, 만일, 갑과 을이 제곱미터당 98만원에 합의하였으나 89만원에 기재되었다면, 이건 뭐, 오표시지. 오표시 뭐 없다? 차고 없다. 그지. 4번은 오표시 묻고 있다. 오표시 뭐 없다? 차고 없다. 그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4번은 오표시라는 게 빨리 들어와야 된다. 98만원에 합의했지만 제곱미터당 89만원에 기재되었다면 여기까지 하면 아 이건 무슨 표시구나 오표시구나 오표시 뭐 없다 차고 없다 그죠? 그다음 만일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한 병 하면 103조 무효 그럼 을은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요 정은 X토지를 취득하여 선의의 정의 X토지에 취득했다면 정은 정은 갑과 병사의 매매계약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고 어른 갑을 모하여 대위하여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온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3페이지 한번 갑니다. 73페이지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 이게 판례다, 요런, 요런 식으로 전부 다.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 당사로 볼 것인가 관하여 행위자의 상대방의 의사가 뭐, 일치한 경우. 자, 핵심 단어는 뭐, 일치하는 사람이 당사자다. 뭐 하는 사람이 당사자다? 일치.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줄치고 뭐 일치 의사에 따라 계약 당사자를 어떻게 한다? 확정. 아까 우리 했잖아요. 법률의 목적에서 확정 가능인데 확정 언제까지만 이행기. 그래서 성립 시에는 반드시 확정될 필요 없고 나중에 이행기에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뭐 기준 그런 거 꼭 기억해야지. 그지? 그럼 여기서는 무슨 치가 중요하다? 일치. 이런 게 전부 다 판례라고 나중에도 할 텐데. 그 다음 자연적 해석은 표자 밝히는 거. 오. 규범적 해석은 뭐 표시행위. 자연적 해석에 하면 내심의 효과의사 나오든지 표자가 나오든지. 규범적 해석은 뭐 표시행위.
객관적 의미를 뭐 탐구 맞죠? 예. 다 맞고 그 다음에 4번은 판례인데 4번은 판례인데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다시 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이 말은 매도인이 권리금을 자기가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임대인이 자기가 권리금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무슨 차이니? 나중에 권리금을 받는 거를 자기가 뭐 하겠다? 인정하겠다. 됐습니까? 예. 모든 권리금을 인정하는 기재한 경우는 임차인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후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뭐한 것으로 용인한다는 것이지 자기가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게 아니다. 맞다. 그 다음 의사표현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안 경우 자 상대방이 안 경우 하면 무슨 적 해석 가야지 빨리 자연적 해석 무슨 방이 안 경우 상대방이 안 경우 하면 무슨 적 해석 가야지 자연적 해석 가야 하는데 모른 경우는 상대방은 뭐 된 대로 표시된 대로 근데 안 경우 핵심 단어 뭐 안 경우 하면은 뭐 자인적 해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선을 기준으로 해석하면 이거 규범적 해석하면 OX, X 핵심 단어가 뭐 표시행위로 추단되는 효과의사 이건 무슨 적 해석? 규범적 해석 OX, X 이렇게 푼다고 문제 풀 때 그냥 쭉 읽어서 푸는 거 아니라고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무슨 표시로 넘어갑니까? 의사표시